가감 없이 말할게요. 네. 딴 채널에서 하지 않은 거 말할게요. 자, 안녕하세요. 이광기입니다. 저 유튜브 채널 또 우리 광기 채널에서 좀 한 분을 좀 모셨는데요. 사실 뭐 코로나 시대를 저희가 겪으면서 미술 시장이 참 호황기를 누렸습니다. 근데 그 호황기 속에서도 뭐 다양한 사건 사고 그리고 다양한 뭐 이야기거리들 에피소드도 참 많았는데 또 이 미술 시장에서 또 이분을 또 빼놓고 또 얘기할 수 없게 됐어요. 정말 논쟁의 어떻게 보면 항상 그 중심에서 있기도 한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참 이분이 아카데믹하진 않지만 아카데믹하신 분들이 말 못할 것들을 그냥 허심탄회하게 그냥 과감하게 말씀하시는 모습 보면서 저도 이제 팬이 됐는데 그래서 오늘 좀 이분을 모시고 요즘 근황도 물어보고 좀 다양한 이야기를 한번 짧게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게 원래 계획이 된 게 아니고요. 이분이 서울 출장을 오셔서 그 출장 겸사겸사해서 일정을 잡았습니다. 자, 우선 인사드리겠습니다. 아,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잘 지내셨어요? 아, 잘 지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김고우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처음 만난 게 작년이었죠, 여름에. 네, 맞아요. 여름에 됐습니다. 우리가 우리 또 아나운서 동생이 네. 또 거기 자녀분들이 거기서 네. 미술을 배우잖아요. 감사의 따름이죠. 네. 아, 근데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들과 너무 잘 호흡을 잘 맞춰주시더라고. 네. 요즘 근황 좀 물어봐도 될까요? 사실 그때 네. 오셨을 때가 제 근황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네. 그때 제가 되게 바쁜데 잠깐 내려와서 인사도 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그냥 제 일상은 그냥 아이들에게 그림 가르치고 일반인들에게 그림 가르치는 거 그게 거의 대부분의 일상이에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쉬고 일하다가 이제 올해 들어와서 일주일에 두 번씩 쉬거든요. 그러니까 쉬는 날은 지쳐 쓰러졌다가 자고 다시 또 일하는. 그 요즘 이제 아이들한테 거의 뭐 제가 보면 거의 일타 강사 수준 아니신가요? 아, 감사하죠. 감사한데 애들이 워낙 잘해요. 저도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최근에 미술 시장이 좋았잖아요. 그렇죠. 노출되는 것들이 많았는데 미술이 노출되는 게 많았는데 학부모님들께서 미술에 관심을 갖고 작가 많이 만나고 작품 많이 보니까 저도 모르게 애들이 이렇게 눈이 높구나 수준이 높구나를 알게 됐어요. 근데 애들이 우리 세대보다는 똑똑하니까 더 어려운 걸 가르쳤음에도 해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가르치는 재미가 생겨서 최선을 다해보려고 하는 보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네. 느낀 건 뭐냐면 사실 저도 자녀를 키우는 한 사람으로서 부모로서 네. 사실 우리 딸도 사실 미술이 좋아서 미술에 재미를 붙이고 네. 작업을 시작했는데 대학교라는 어떤 그 높은 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벽 때문에 결국은 입시 미술을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그래요. 근데 그 입시 미술을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지쳐버리더라고. 많이들 지쳐. 네, 그리고 내가 원래 미술을 한 거는 내가 즐겁고 재밌으려고 하는데 나의 어떤 미술에 대한 즐거움을 입시에다 맞추니까 이제는 이게 내가 재미가 즐거움이 아니라 이제는 이거를 하나의 어떤 높은 벽으로 느끼게 생각하면서 나중에 결국 포기를 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데 우리 김고우 씨 하는 그 아이들 가르치는 그 클래스를 보니까 너무나도 그냥 아이들이 하고 싶은 대로 자유분방하게 네. 그리고 진짜 이 아이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이라도 방금 어느 작은 갤러리에서 전시를 해도 될 수 있을 만큼 뭔가 다양한 재료에 대한 물성을 알려주고 스스로 깨닫게끔 해주더라고요. 난 그게 너무 좋았어요. 와, 감사합니다. 네. 그 제가 하고자 하는 건 그거예요. 교육이 단순히 그동안 해왔던 거에 대한 교육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가르칠 수 있는 모든 걸 가르치면 우리 다음 세대니까 걔네가 또 다른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은 딱 거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많은 신진 작가들도 보잖아요. 작가님들 작업, 이런 작업들을 보면 이런 것들을 해체해서 생각해보고 아이들의 작업을 디벨롭 시킬 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료나 물성에 관한 것들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도 자기 그림이 저의 말 한마디 그리고 아이가 선택했던 재료 하나 때문에 바뀌거든요. 거기에 성취감을 느끼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항상 궁금해하고 쌤 다음은 뭐 해요? 다음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새 그리고 싶어요. 그러면 저도 편해요. 아니 근데 깜짝 놀란 건 제가 오늘도 사실 삼청동에서 네. 클래스 수업 받고 있는 친구들의 전시를 했잖아요. 네.
근데 그곳의 작품을 보면서 어쩜 이렇게 거의 작가처럼 보이지? 나이를 얘기 안 하면 그냥 네. 젊은 그냥 팝아트 작가가 그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쵸, 있죠. 네. 그 아이들이 뭔가 좀 자신감이라는 게 좀 생길 것 같아요. 프라이드가 생기고.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자신감이라는 말은 사실 우리가 미술에서만 주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방송인으로서도 있을 테고 맞아요. 저도 교육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있을 텐데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는 그 원천은 저는 성취감이라고 봐요. 얘가 오늘 성취를 느껴야만 그 다음에서 더 큰 노력을 하고 또 다른 성취를 느껴나간다. 그래서 성취의 연속이 자신감으로 표출될 때 개인 작업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신 아이들의 작업이 마치 작가 같은 느낌을 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뭐 이 아이들을 클래스를 통해서 뭐 네. 디벨롭 하고 싶은 또 영역들이 또 있을까요? 아, 그럼요. 일단 제가 할 수 없는 분야까지도 저는 넘보고 있어요. 근데 제가 가르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작가가 와서 교육을 할 수 있는 바탕을 깔아주는 거죠. 그 작가라는 분들이 작업만 해서 생계를 이어가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아닌 경우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럼 와서 교육을 하고 그에 합당한 또 페이를 받아가시고 아이들은 실제 작가와 밀접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일종의 작가의 경험 디자인을 나도 느껴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싶어요. 그러니까 작가를 통해서 전시를 하는 게 아니라 작가를 내가 잘하는 교육의 일환으로서 호흡할 수 있는 그러면 저는 이 아이들이 다 예술가가 된다고 보는 게 아니에요. 대부분 취미예요. 이 아이들이 그런 경험을 토대로 성장하며 얘네가 더 분별력 있는 컬렉터가 된다. 그랬을 때 우리 미술 시장이 질적으로 나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접근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미술이 이 아이들한테 참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 게 네. 결국 그 미술에 대한 색감, 그리고 구성, 그리고 어떤 도형 네. 이런 것들이 나중에 결국은 산업과 디자인과 그리고 모든 게 다 연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나도 연예인이지만 네. 우리 연예인 작가님들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해주신다 그러면 좀 뭐가 있을까요? 가감없이 말할게요. 네. 딴 채널에서 하지 않은 거 말할게요. 제가 최근에 미술 교육 컨텐츠를 올리면서 6일 배운 사람의 그림이 극적으로 바뀐 게 있어요. 6일 배웠어요. 6일? 6일 배웠어요? 저를 6번 만났어요. 그림이 바뀌었어요. 애가? 아니 어른이죠. 어른이? 네. 근데 네. 애도 바뀌는 사례가 있어요. 네. 그것도 제 컨텐츠에 있어요. 6번 봐서 바뀌는데 그 6번 자기 작업에 투자할 공부는 안 하냐? 시간으로 치면 12시간이에요. 그렇지. 자기 조금 더 한 번씩 더 나왔거든요. 제가 가르치지 않고. 예, 그러면 총 30시간이라고 볼게요. 자기 작업이 극적으로 바뀔 수 있는데 30시간 누구한테 배우는 걸 안 하는 게 저는 프로답지 못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방송인들도 프로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방송에서 노력했던 부분을 자기가 작업을 하겠다라고 생각하며 왜 그 노력은 방송에서는 하고 미술에서는 안 하냐는 말이에요. 그래도 그분들도 배우고 시작한 거 아닐까요? 더 배울 수 있다는 말이죠, 제 말은. 더 배워서 네. 끝없이 배워라. 저한테 왔던 분은 5년간 혼자 고양이 그렸어요. 근데 고양이 초상화로 먹고 살고 싶대요. 딱 6번 만나고 그림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오히려 어느 정도 자기가 고생하고 오면 뭐 저한테 배울 일은 없겠지만 장담컨대 10번만 가르치면 그림 바뀌어요. 저는 장담할 수 있어요. 아 진짜? 네, 장담해요. 그거 누가 될 거? 제가 내가 이제 좀 조금 네. 디벨롭이 필요한 작가들도 내가 좀 일로 보내야 되겠다. 아 진짜 가능해요. 훈련을 좀 시켜야 되겠네. 이미 영상으로 사례를 제가 공개를 했거든요. 네. 그러면 성인만 됐냐 아니라는 거죠. 거기 고등학생 한 명도 있거든요. 걔도 그림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연예인 작가들이 혼자서 근데 왜냐면 연예인들이 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얼굴이 알려지다 보니까 어디 가서 나가지도 못하니까. 근데 이제 보통 우리 뮤지컬 배우들도 네. 지금 잘 나가는 우리 정성아 뮤지컬도 네. 보이스 레슨을 받아요. 네. 지금도 꾸준하게. 그거죠. 그리고 요즘 네. 연기자들도 네. 주연급들, 조연급들 있잖아요. 네. 레슨을 받아요. 네. 시간당 30만 원, 25만 원 해갖고 연기 레슨을 받아. 네. 연기를 잘해도. 네. 그러니까 좀 우리 연예인 작가분들도 조금 더 물론 본인의 실력도 있겠지만 이제 이거를 조금 더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더 배워라. 네. 더 노력해라. 네. 그냥 자기의 그냥 어떤
필로만 하지 말고 네. 하라는 거죠. 그거는 그 팬들이 좋아하기 때문에 자기가 잘했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지. 진짜 미술을 했던 사람들이 보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연예인 화가 컨텐츠를 꽤 했었잖아요. 그치. 영상이 한 10개는 돼요. 제 200개 넘는 영상이 한 10개가 되면 많은 거거든요. 우리 연예인 중에서 그래도 좀 넘버원으로 쳐주신 분 있어요? 제가 제일 욕했지만 솔비예요. 솔비. 진짜? 네. 어떤 부분에서? 그림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지. 많이 좋아졌어. 그거 성장이에요. 그렇지. 그런 걸 원하는 거 아니야? 네. 성장을 원하는 거 아니야? 네, 맞아요. 그리고 다작해요. 근데 웃기죠. 아까 정신의 다작은 싫다고 하고 솔비의 다작은 좋다고 하잖아요. 네. 뭔 말이냐면 정신은 프로인데 솔비는 이제 시작했는데 당연히 다작해야죠. 연기를 처음 배우가 되기 위해서 훈련량이 많을까요? 배우가 돼서 훈련량이 많을까요? 당연하죠. 가수 아이돌들이 데뷔하기 전에 얼마나 연습을 많이 그치, 해요. 그러니까 많이 접근이 다른 거예요. 근데 솔비 작가님, 저 솔비 작가라고 말할게요. 권지한 작가라고 말할게요. 작업이 바뀌었어요.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우리 시장에서 작업 안 바뀌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맞아. 나도 사실 솔비가 내가 언제부터 내가 인정해줬어요. 솔비야, 너 이번 작업 너무 좋다. 근데 그게 뭐 또 누군가는 김고우 너 뭐 아카데믹하고 구성적이면 따지잖아. 그것도 따지죠. 근데 성장은 했잖아요. 성장한 사람은 더 성장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야, 아무도 뭐 그래도 짧은 시간 아니지 뭐 시간이 얼마 된 거야 벌써. 어휴, 긴 시간 했는데 되게 짧게 느껴지네. 너무 짧은 시간처럼 지나갔어요. 네. 네. 그래서 한 요 정도면 그래도 계속 어느 정도 괜찮았죠? 네, 많이 나왔어요. 혹시 하고 싶은 얘기 또 있으세요? 하고 싶은 얘기요? 네. 할게요. 네. 또 오랜만에 왔는데.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네. 제가 갤러리에서 그림 사지 말란 얘기를 해요. 맞아, 맞아. 갤러리 대표님이잖아요. 내가 맨 처음에 깜짝 놀랐어. 얘 뭐야? 맨 처음에 여름에 막 반팔 입고. 그래서 그림 사지 마세요. 왜 5대5에다가 봤네. 거기에 대해서. 그거 딱 정해드릴게요. 여긴 대관 갤러리 아니잖아요. 네. 제가 그 영상을 다뤘던 첫 번째는 대관 갤러리예요. 돈을 받았어요. 왜 수수료를 나눠 먹냐고요. 그러면 안 되지. 안 되죠. 그 얘기한 거예요? 네. 근데 나는 근데 어떻게 들었냐면 일반 기획 갤러리장에서 그 5대5라니까 그거 너무 파격적이다. 근데 사실 그 얘기했어요. 난 그래서 그 얘기인 줄 알았어. 근데 그게 시장이 자꾸 이제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하니까 제가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5대5가 과분하다는 얘기를 왜 하는지 아세요? 최근에 밤하 현장이 있었죠. 네. 작가는 그림만 보내면 갤러리가 알아서 팔면 5대5 괜찮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작가가 직접 자기가 서서 자기의 팬이 와요. 자기 팬한테 자기가 파는데 왜 5대5냐고요. 그러니까 요건 좀 배려해서 6대4 해줘야 되는 게 인지상정이 아니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아, 인지상정? 네. 근데 내가 갤러리를 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 내가 아까도 오늘 갤러리하고도 얘기했지만 네. 이게 그냥 파는 갤러리가 파는 뭐 다 좋은 갤러리지만 네. 열심히 하지만 갤러리 하면 임대료 나가야 되지. 아, 그렇죠. 그리고 또 디펠려면 요즘 운송비도 장난 아닙니다. 또 그리고 그러고 직원들 또 관리해야 되지. 그리고 요즘에는 그냥 저는 이제 기획 전시회에서 홍보해야 되잖아요. 네. 그 뭐 월간 미술이라든가 그런 데 지면 광고 나가야 되지. 그리고 또 인스타 광고 나가야 되지. 그리고 나서 또 뭐라 할까. 또 요즘에 또 광고들이 다양한 채널들이 많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포스터 제작해야지. 그리고 도로고 뭐 안 만들더라도 뭐 팜플렛 엽서 한 장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이광기 대표님이 좋아하는 이유가 네. 제가 좋아한다고 했었잖아요. 네, 작년에. 또 어떨 때도 영상도 만들어야 돼. 네. 그거 좋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네. 작가가 하지 못한 걸 해주잖아요. 그렇지. 난 그런 걸 해주지. 근데 제가 말하는 갤러리는 그거 없다니까요. 아, 그렇지. 그러니까 그거 뭔 얘기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이런 갤러리 할 때 5대5를 했을 때는 내가 우리가 이걸 나눠보잖아요. 네. 우리는 5대5 아니라 우리는 더 마이너스야. 그리고 우리 결정은 뭐냐면 아, 야, 이래서 갤러리가 쉬운 게 아니야. 네. 거짓말하려고 호당 10, 20, 30은 수익이 안 나. 안 날 수도 있어요. 100호를 팔아야 돼요. 100호를 팔아야 돼. 네. 작은 곳을 못 팔아갖고는. 안 돼요. 30만 원 정도는 우리 갤러리가 유지 정도 돼요. 좀 선생님들 팔아야 되지. 네. 결국은 우리가 어느 선까지는 한 10에서 20만 원 호당하시는 작가님들 거는 그냥 우리가 그냥 작가 후원을 위해서 네. 그냥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뭐냐면 이거는 작가를 키워주는 맥락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거 없는 갤러리요. 그렇지. 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네. 그냥 전시한다. 띡. 그냥 포스터 하나 하고 올리고 작가가 자기 아는 막 사람들 초대해서 즐겨 팔아. 그렇지. 작년에 컬렉트 풀도 없는데. 이제 어떨 때 보면 그런 걸 제일 활용하는 게 이제 연예인 작가들.
아, 그럴 수도 있죠. 연예 작가분들은 일단 팬덤이 있거든. 그쵸. 일단 팬들이 와서 하나씩 다 사주거든. 네. 네. 그 팬들 또 자기네 작가가, 자기네 연예인이 잘 되길 바란다면, 그냥 쓴소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연예인들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좀. 당연히 있죠. 있죠. 네. 있죠. 아, 다 있죠. 보여요. 연예인이랑 또 누구 껴서 아는데. 자, 아무튼 뭐 오늘 우리 김고우 씨하고 정말 저도 못했던 이야기들을 김고우 씨가 있으니까 나도 하게 되네. 네. 아무튼 여러분들 혹시 우리 저희 광기 채널 우리 예술 한끼에서 만나고 싶은 신분들이나 아니면 또 질문하고 싶은 것들 이야기들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여러분들 미술을 좋아하고 미술에 관심 많은 분들이 궁금하다. 그러면 그런 분들을 전문가들을 저희가 모시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김고우 씨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또 제주도 놀러 가면 우리 제가 맛있는 거 이미 오셨죠? 제가 또 놀러 갈 거야. 아, 감사합니다. 왜냐면 난 자주 가야 돼. 그러니까. 볼 일이 많아요 지금. 예. 자, 그럼 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